엄청 푹신하다. 진짜 예쁘다. 야, 우와. 예. 여기 하얀색이 내 자리인가? 조심 조심. 오케이.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네. 와, 진짜 크다. 예. 자, 얼른 눕고 와. 뭐지, 뭐죠? 자, 얼른 눕거라. 목, 목은 이미 잴 준비를 마쳤네. 자, 우와. 자, 우리, 자, 다들, 다들 자리에 누웠나요? 네. 자, 다 누웁시다. 네. 네. 말 그대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또 누워있지만 또 에이티즈 또 인사는 또 제대로 드려야죠. 이렇게 누워서 그죠. 드려도 되는 건가요? 자, 네, 누워서 드리면 됩니다. 자. 둘, 셋! 엘메이션 팀! 안녕하세요, 엘메이션입니다. 자, 발바닥 박수. 오빠, 저희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긴장도 들고 재밌기도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에이틴이 어떻게 방송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에이틴이 성아야 사랑해라고 방송 시청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네. 저희는 와. 편하게 지금 하려고 이제 누워서 하는데 지금 방송이라고 다 이쁘게 누워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아, 그렇죠. 저희 원래 이렇지 않은데? 근데 약간 좀 인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영이나 정원아 지금 데칼코만인데? 아 진짜요? 아 그래도 사실 저는 잘 때 약간 근데 저는 약간 잘 때도 이렇게 자요. 예쁘게 자요? 에이 이렇게 예쁘게 잔다고? 아 진짜로? 내가 봤는데? 종호 거의 안 밖에 계속 굴러. 내가 종호 침대에서 내려다가 개나리에서 잠드는 거 봤는데? 아 이렇게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앉아서 맞아. 세 번째 2층에서 내려가면서. 맞아. 네 번째 여기 바닥에 자고 있어요. 이쁘게 자는데 위치가 바뀌어. 아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자기 특별하게 자는 모양이 있다. 저는 엄청 네. 반듯하게 자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아, 네 저는 딱 이렇게 잠들려고 할 때 그냥 일직선으로 자는 게 제가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저는 팔을 올리고 자요. 팔을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팔이요.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 그럼 산이는 저는 네. 이게 이런 게 안 이게 안을 만한 게 있어야 잘 편하게 와요. 아, 예를 들면 옆에 윤호가 있다거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죽부인 하나 장만해. 아 죽부인 있어. 여름엔 죽부인이지. 아 그래서 전에 산이 형이 음악 방송 가는데 이따만한 베개를 차에다 가지고 들고 타가지고. 그게 내가 쓰던 거 맞아. 내가 안고 쓰던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거기 그쪽에는 없어요? 아 네. 저는 잘 때. 왜 들으면서? 아니, 저는 잘 때 이제 엎드려서 한번 엎드려 있다가 뒤로 한번 누웠다가 오, 왼쪽 한번 누고 오른쪽 한번 누워야 잠이 들어요. 아, 신기하다. 어, 근데 지금 댓글에 네. 우리 민기 형 잠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수빈님께서 아, 민기 잠옷 너무너무 잘 어울려. 아, 너무너무 너무 잘 어울려. 아유, 귀여워. 어, 그 멤버 중에 평소에 잠옷 있는 분 계신지? 저는 아, 있거든요. 성화형이지. 아. 저 잘 안 입어요. 전 입어요. 저는 그거 아시죠? 저는 저 그 뭐지? 여기 밑에를 뭐라 하냐? 네? 바지? 바지? 아, 아 반바지. 반바지 잠옷이 그 색깔별로 있어요. 저는 어. 알아요? 저는 아 있어요. 맞아요. 알아요 그거? 체크무늬? 체크무늬도 있고. 아 뭔지 알아. 아, 체크무늬면은 제가 한 개 더 사주고 싶어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거 그 밑에 쪽만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 네. 저는 그거 네. 입어요. 무궁화티. 누구 아 네, 진짜 요즘 자면서 운동을 해. 에이티즈가 많이 있는 네. 그 뭐지? 그 이쁘다. 지금 또 댓글로 윤호야님께서 어, 네? 멤버들 잠버릇 알려주세요. 아 본인을 부른 게 아니고요. 아~ 닉네임이 윤호야님이십니다. 네, 윤호야님께서 멤버들 잠버릇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제 룸메 종호는 그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있지 않냐? 그거 뭐냐? 옹알이? 아니지, 그 움직이는 거. 몽유병? 어, 아니, 근데 뭐야 그게? 그거. 그 움직이는 거. 몽유병 맞아, 움직이는 거. 잘 때 그냥 움직인다고? 어. 아니, 그러니까 저, 그 갑자기. 그냥 어. 뒤척인다? 어. 내 이름을 부를 때도 있어요. 아, 옹알이. 몸부림이 심하다. 몸부림이 심하다. 맞아. 종호 막 자다가 어, 김치찌개 막 이러자. 네, 김치찌개. 네, 오늘 누빵이요, 이제 저희 마치 내 집 안방에 싸는 것 마냥 편하게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시키는 말이 안 편한데요. 아니요. 아 여러분들도 편하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홍준경 좋아. 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에이티즈 눕방을 시작해 볼 텐데요. 또 여기 눕방의 코너 중에 눕방 출석 체크라는 와, 코너가 있어요. 출석 체크. 자, 이 출석 체크가 홍준경 출석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진짜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컨셉이 있어서 이제 한 명씩 그 컨셉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어떻게 보냈는지 뭐 기분이 좋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하면 되는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네, 눈방 생각에 어제 밤부터 에이티니가 보고 싶어서 울다가 눈이 부어서 이렇게 안대를 하고 나온 홍중입니다. 센스 있는데 네, 참 이렇게 바뀌었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센스가 하늘을 그러면 울렸어요. 이제 그 우리 에이티니 여러분도 그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앞에 짧은 맞아요. 걸 넣어서 출석 출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써주시는 동안 우리 ATG가 먼저 출첵을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부터 할까요? 민규부터?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늘은 컨셉이구나. 너와 보고 싶은 밤이야. 뭐야? 갑자기 민규 출석 체크했다. 약간 목소리 그건데 혹시 오강로 선생님 선배님 아세요? 아유 뭐야 이게. 짜증 난다 이거. 그 오영 씨 한번 보여주세요. 뭐요? 출첵 보달라. 저는 뚜뚜 왕국에서 네, 자기 전에 항상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자는 우영입니다. 뚜뚜 왕국은 여기 하트가 있나 봐. 아, 그 제가 만들어줬어요. 네. 아 진짜? 네, 제가 총각 만들었어요. 자기 전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주무시나요? 저요? 네. 아 저희 숙소에서 안 그러고 뚜뚜 왕국에서만. 뚜뚜 왕국에서만. 우영이가 출첵하는 동안 박수현님이 출첵을 해주셨는데요. 네. 공부하면서 눈방 보고 있는 박소연이요. 좋습니다. 눈방에서 눈방 가능합니까? 공부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제 약간 머리 식히시는 거죠. 머리 식히시는 거죠. 다른 이제. 분들도 지금 저도 공부한다고. 홍인타님께서도 네. 저도 지금 아마도 그 혹시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시험 기간인가? 끝났나? 아니 지금 공강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분들은 이제 방학 전에 기말고사 준비하실 수도 있어. 아 그렇죠. 그리고 티니티님께서 월요일부터 일하느라 눈이 감기지만 ATG 보기 위해 달려온 티니티니입니다. 그러면 여상이 형은 어떻게 출석 체크할래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또 ATG가 눈방 보고 달콤한 꿈을 잘 꾸라고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었으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핑크 공주 여상이에요. 형 그러면 핑크 옷 입고 꿈꾸라고 했으니까 핑크 말고 핑꿈 어때요? 오케이. 나 있잖아. 자, 늦방의 묘미는 베개싸움이죠. 네. 여상이가 해주신 건 정은은님이 ATG 보려고 룸카페에 들어온 은혜입니다. 이때 좀 편하게 보시려고. 그러니까 저 예전에 네. 저희 중학생 때 저희 친구들이랑 그 젠가 게임하러 룸카페 되게 많이 갔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그 룸카페를 한 번 저 많이 가보지 못해 뭐 하는지 룸카페가 이렇게 가면은 밤을 빌려요. 네. 친구들끼리 들어가서 게임이나 먹을 거나 근데 그건 신기하더라고. 밖에 과자랑 빵 같은 거 그게 다 공짜예요. 그거 맞고 또 여기 또 타요제이님께서 365일 내내 ATG 보고 싶어서 보러 온 타요제입니다. 뭐야 이분 뭐지? 은빈님께서 네. 두근두근 ATG 민기 보러 온다. 좋아한다. 민기 보러 오셨구나. 네 좋아요. 그러면 민기 씨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이쯤에서. 민기 보러 오셨다. 두근두근한 민기의 네. 애교. 3, 2, 1, up. 아 귀여워. 오케이. 너무 그래. 귀여워 민규야. 반응이 왜 그래. 네 그리고 또 민희님이 오늘도 유노상사병에 걸린 민희 출첵. 유노상사병. 유노도 한번 보여줘요. 유노상사병 뭔가요? 저에게 상사병에 걸리셨다고요? 고마워요. 진짜 상사인데? 정차장? 자 그러면 이어서 성화 출첵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달콤한 밤을 책임지러 온 스윗가이 뭐라고요? 네. 뭔가요? 스윗가이? 뭔가요? 스윗가이요. 스윗가이. 스윗한 성화입니다. 네. 스윗가이. 그래. 오케이 너 이제 다음에도 해봐라. 리액션 간다. 네. 자 어떻게 하나 보자. 23님께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유현이. 네 물결 세 개나 하고 오셨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오셨나 봐요.
채팅하시는 거 보니까 뼈는 안 빠졌나 봐요. 아,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아, 요즘 종업과가 되고 있어요. 아, 그, 맞아요. 자, 0412님께서 에이티즈 잠옷 너무 귀여워서 울고 있는 혜윤이요. 그러면 또 우시다가 맞네. 저처럼 안 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우리 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너무 울지 말자. 안 돼. 근데 네. 민선님께서 에이티즈 보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은 민선이 추천. 와. 민선이 영어 공부 해주세요. 박수. 에? 아, 땡큐. 대박이다. 민선, 베리베리 땡큐. 그럼 우리 아난 산이? 네, 산이. 네. 저는 날다람쥐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해 슬픈 산입니다. 아, 아 귀여워. 아, 좋아요. 아하. 자, 그리고 우리 종호 씨, 종호도 한번 해볼까요? 아, 저요? 그러면 저는 그럼 또 이렇게 눕방이고 네.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제가 밤새 꿈속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야, 대박이다. 그 윤호까지 마지막으로 진행할까요? 윤호 씨. 저는 오늘 이제 잠옷을 이제 하얗게 입고 순백한 백곰처럼 네 찾아온 윤호라고 합니다. 아, 윤호 출첵. 네. 백곰 윤호. 백곰. 자, 그러면 네. 미친가요? 네, 네. 다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 다들 즐겁게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하월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에이티즈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에이티즈와 함께하는 120번째 눕방이 밤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자, 우리 눕방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한 주제는 무엇이냐? 자, 네. 뭘까요? 여러분과 함께할 눕방의 주제 바로 여름밤입니다. 아~ 네. 왜 여름밤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여름에 활동 중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지금 활동 중인 곡이 홍중이 형이 작곡한 오로라잖아요. 아, 앞에 수식어가 여름밤을 쓰는 오로라. 그래서 여름밤으로 정해봤어요 한번. 좋습니다. 자, 수록곡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지금 저희 한창 활동 중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활동 중이라서 조금 지쳤을 수도 있는데 여름이라서 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수록곡까지 활동하는 게 또 이렇게 맞아요. 흔하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네. 아, 진짜로 이 앨범이 진짜 특별했던 게 저희가 1위라는 것도 너무나도 처음 해보고 일단 또 저희가 이번 앨범 활동을 계기로 첫 팬미팅을 하게 됐잖아요. 아, 맞아요. 첫 팬미팅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맞습니다. 7월 27일 날. 맞습니다. 네, 그때 또 첫 팬미팅이 있어가지고. 대문도. 네, 첫 팬미팅에 첫 1위에 첫 홍중이 형 작곡한 곡의 활동에 아, 이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활동이고 진짜 저희한테 맞아. 추억에선 없을 그런 추억이 이런 추억이라는 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 속에 꽉 박힐 것 같은 그런 앨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또 이제 첫 눕방에서 얘기하고 맞아요. 있고요. 맞아. 아우, 첫이 맞네. 저희가 이제 프롬이라는 홍중이 형이 작곡했었던 노래가 있잖아요. 멤버들이 또 작사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네, 에이티즈 작사죠. 네, 저희가 데뷔 전에 그렇게 프롬으로 같이 멤버들끼리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가 오로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활동을 했을 때가 정말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아, 홍중이 형이 작곡한 좋습니다. 곡으로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맞아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오로라 활동이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기존에 되게 카리스마 있고 되게 멋있었다면 이번에 뭔가 되게 저희한테는 색다른 컨셉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맞아요. 아련하고 맞아요. 몽환적이고 네,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진짜 오로라가 있는 오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희는 진짜 에이틴이라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 여름을 지치고 힘든 여름을 잘 버텨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거 좀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남자.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오로라 진짜 홍중이 형이 만들었는데. 아 그렇죠. 아 홍중이 형의 소감을 또 아, 들어봐야죠. 그렇죠. 제가 또 소감을 얘기해요. 그렇죠. 아 저는 이제 네 오로라 사실 오로라 되게 활동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사실 또 팬 여러분들께서 이게 약간 비하인드일 수도 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컴백쇼 이후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나 궁금한 거 또 있어요. 뭔데요? 그러면 홍중이 형이 뽑은 최고의 파트? 아 제가 생각했을 때 내 파트지 저는 파트 다 좋아요. 민기 파트도 진짜 좋아하고 네.
그 민기 그 노래처럼 하는 그 랩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곡을 쓰면서 그 빛의 풍만 내 가득 안겨서 네 그 했던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인데 윤호랑 산이가 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그 파트가 짱인 것 같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100일 품만 내 아, 좋아요.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저는 나를 감싸줘 오로라라는 그 후렴구가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멜로디 라인도 너무 예쁘고 저는 하이라이트 안무가 너무 이게 또 멋있고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맞죠. 그거 아마도 나는... 오로라의 포인트는 또 하이라이트 안무니까. 네, 우리도 그런데 이제 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랑 안무는 뭔지 그쵸, 또 들어보면 좋죠. 한번 받아보고 그때 이제 아까 민기 형이 반들 받는 동안 민기 형 방 말하려고 했던 파트 한 발. 저는 그 후렴 안무도 좋은데 마지막 후렴 안무가 또 다르잖아요. 그 맞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촥 돌리면서 하는 부분 너무나 섹시해. 아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되게 좋아한다. 본인이 봤을 때야 본인이 봤을 때. 저 되게 좋아한다. 청호 형은 어느 파트가? 저는 이제 안무도 그렇지만 가사가. 그 브릿지 가사 이 밤의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도 언제든지 찾아갈게 너의 곁으로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있어 여기가 아, 뭔가 그 파트가 되게 정말 좋죠. 좋더라고요. 아 여상 씨 뭐라고요? 네? 방금 성화 형이 말한 파트 저는 여상이 그 얼빡샷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성화 형의 얼빡샷을 좋아합니다. 아 저의 둘 파트 아 근데 그거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반응을 보면 그 성화 파트부터 해서 그 여상이 나오는 파트까지 거기가 되게 매력 있다고. 잠깐만. 그 다음 파트 난데 왜 난 빼요? 아니. 나 너까지 얘기했어. 아니 형님. 형님께서는 파트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 이게 네. 비하인드로 성화 형이 그 파트를 이제 여상이가 뒤에 있잖아요. 누워도 돼요? 여상이가 뒤에 있는데 성화 형이 그 제스처를 엄청 연습해요 뒤에서. 맞아 맞아. 그리고 윤호야 이거 한번 웨이브를 두 번 할까 한 번을 할까 하는데 네, 결국엔 성화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리허설 때 제가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게 있는데 여상이가 그때 손을 이렇게 가슴 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셔츠가 좀 많이 풀려 있었는데 그때 여상이가 손을 약간 잘못 넣어서 벗겨질 뻔한 거예요. 아 진짜로? 안으로 넣고? 그래서 리허설 끝나고 여상아 오늘 손 조심해야 돼. 셔츠 벗겨진다. 맞아. 아 형 미안해요. 이래가지고 짜인데? 거기가 맞아. 아 근데 그것도 되게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 후렴 보면은 마지막 할 때 가끔 종호가 핸드마이크 들잖아요. 아 맞아요. 멋있어. 핸드마이크 들고 춤을 다 춰. 아 맞아. 네, 그거 나 그거 보고 정호야 고생했다. 맞아. 아 그리고 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 그럼 좀 읽어주세요. 앞에 두 분이서 누워서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산란둥이님께서 오로라 산랑둥이 네, 님께서 오로라 넘나 좋아.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 그리고 다이니님께서 나중에 직접 만든 안무로도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해적왕 때 우리 만들어봤잖아요. 맞아요. 네. 만들어봤었어요. 네, 좋아요. 윤호우님이 네. 나는 민기 파트의 매료됐어 파트가 좋다고. 아 그러니까 매료됐어. 매료됐어. 아니야 떠야 매료됐어. 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면 나도 아 좋아요. 네 아라시꾸잉님이 저도 다 좋아요. 아라시 꾹꾹님이야. 아라시 꾹꾹. 귀엽게 읽어줘. 아라시 꾹꾹님이 아 저도 다 좋아요. 이렇게 유까지 해가지고. 유까지 좋아요. 그리고 윤호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윤호형이 한번 해주세요. 본인이 읽어주세요. 네, 제가 못 읽겠어요. 종호 고음 파트도 좋아 유유. 갑자기요? 주무 씨는 방송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보다가 주무네. 그 선희님께서 전 산오빠 마지막 나를 감싸줘. 이 밤의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도 와 진짜 야, 저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다. 네. 여기 성화 형의 목소리가
거의 나는 하늘의 별을 따올 만큼 너무 좋다고 생각해. 인정.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기계적이었어? 성현이. 응, 엄청. 이거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어요. 들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밤의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도 아, 그렇다. 어, 잠시만. 아, 아, 뭐야? 어. 저는 솔직히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진짜 됐어? 어, 별이 떴어. 어떻게? 별이 떴어. 야, 진짜 괜찮은 거야, 이거? 어, 괜찮아. 별이 떴어. 어떡해? 다시부터 낼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전곡 나 처음부터 그게 다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아, 이렇게 감상평도 들었으니까 네. 이쯤에서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저희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가 다양한 ATG의 오로라 함께 들어요. 좋아요. 아, 진짜. 와, 근데 야, 바, 이렇게 누워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오로라를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저. 아. 안녕히 주무세요. 진짜 자는 거야? 오케이. 간지러. 나오는 동안. 현희 씨 나오는 동안 댓글 읽어주셨다. 네. 우야. 우야 내 하늘이. 아 아. 아. 해를 볼 때마다 두려웠어 난. 안혜사님께서 좋은 음악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좋아요. 정국씨. 네? 이거다의 최고의 뮤즈가 누구시죠? 뮤즈요? 네. 우리 에이틴이죠. 아, 근데 지금 성화씨가 보내주신 다 사연인 오로라의 노래를 듣고, 듣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다고 사연 시청해주신 성화씨에게 너무 고맙고요. 아, 네, 진짜. 이 곡은 명곡이 따로 없네요. 화면이 전부 앞에서 그렇게 가려버리시면 사실 이런 노래도 있지만 홍중이 형 하드디스크 안에는 더 많은 곡들이 지금 저장돼 있거든요. 아, 엄청 많죠. 지금 여기서 한 소절을 불러보면 아. 오늘 다 노래 좋네. 어 나온다. 스포트 나온다. 스포트 나온다. 내려대 써. 아 난 이 파트 그냥 너무 좋아.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 우야 내 하늘이. 아 여기 홍중이 형한테 그거예요. 아닙니다. 산이 진짜 집에서 자는 것 같아. 네, 그 소녀님께서 산이 형 이거 읽고 윙크해달라고. 한번 카메라에 보고 한번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아니 이거 읽고 윙크해 주세요. 네. 항상 대표님 요즘 ATG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ATG에서 유행하는 건 뭐 있어요 이제? 어 그럼 우리 그 말투로 하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아 얘들아 자. 그럼 오케이. 우리 이제 자. 자. 오케이. 그리고 그 뭐지 이거 오로라 관련돼서 밤에 들으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오로라가 사실 라틴어로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새벽에 들으시면 또 좋은 노래가 아닐까.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새벽에 조금 센치해지거나 이럴 때 오로라랑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또 무대도 한번 보시고. 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뮤직비디오까지 있네? 지킴까지. 어, 뮤직비디오가 있네? 네. 와 벌써 끝났어. 뭐야 이거. 아, 오늘 끝났어? 이렇게 들으니까 네, 진짜 좋다. 와 네. 정말 농담한 척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자 ATG의 오로라 노래 좋죠? 홍주영 영주영 형이 딱 좋다. 제가 DJ처럼 해볼게요 한번. 이거는 좀 노래 끝났을까? 네. ATG의 오로라 노래 좋죠? 좋아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눈방의 주제 바로 Summer Night, 여름밤이죠? 네, 지금은 나이트라 그래도 좀 시원한데요. 아 지금 쿨한데요? 네, 요즘 데이, 낮에는 비도 오고 습해서 오늘도 비가 왔죠. 습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Oh, yeah. 여러분은 습하고 더운 여름 yeah, summer?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Oh, yeah. 특히 고3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아, 그렇죠? 맞아요. 시험 앞두고 체력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한데 성환 씨 해줄 네. 말씀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요즘 제일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요. 그러면 힘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딱히 보양식을 먹진 않고요. 그냥 삼시세끼 잘 먹는 거를 추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제 성우야 밥 먹고 가라 이러면 이제 아 귀찮다 이러는데 네. 그러지 말고 꼭 잘 챙겨 드시고 하루의 시작 또 점심 저녁도 잘 챙겨 먹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혹시 그 성화 형이 음식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여름에 초복이랑 중복이랑 말복 있잖아요. 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중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에이틴이도 이제 보양식 많이 드시고요. 저는 삼계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보양식을 먹는 이유가 저희한테 공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화 추천해 주세요. 보양식. 아 저의 보양식이 아무래도 여름에는 삼계탕이 아닐까요? 삼계탕 치킨 진짜. 치킨 삼계탕 치킨 아 그리고 약간 좀 이게 저희가 집밥을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 해주시는 집밥도 아, 이게 아 가슴속에 딱 힘이 되는 보양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집밥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많이 그립네. 아 밥만 먹고 싶다. 밥만? 밥밥 난 고기 밥밥? 먹고 싶어. 람람님께서 최고의 보양식 에이틴이 사랑 드세요. 아, 좋습니다. 최고의 보양식이죠. 그건 되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 너무 좋고 저, 우리 에이티즈도 힘내라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에이틴이도 에이티즈 사랑 많이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하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아, 민서님께서 에이티즈도 굶지 말기, 굶지 말기, 굶지 말기. 네, 굶지 말기. 저희 남아 안 굶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에이틴이도 굶지 말고 맞아요. 아 네. 진짜로 네 맞습니다. 밥 꼭 먹고 댕기고 네. 요즘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 맛있는 거 진짜 많죠. 네. 맞아요. 네. 요즘에 뭐 빠진 음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지만 말 한마디가 뭔가 약간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희도 바쁘고 그러니까 사실 좀 지치고 힘들 때 또 뭐 이제 공식 카페 팬지라던가 아. 또 SNS에 팬분들이 남겨주시는 글들 보면은 좀 힘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하죠.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이렇게 스스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다독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좀 힘을 이제 네. 가끔 이제 산이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 맞아. 항상 고생하는 우리 내 가슴들 아들들아 이렇게 항상 뭐 더운데 고생 많이 한다 힘내거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좀 따뜻해진다 해야 되나? 맞습니다. 우리 맞아. 아버지 나한테 그런 줄은 멤버들 다한테 그래. 아 너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응. 성훈이 형? 아버님께 영상 편지 바로 들어갑니다. 영상 편지? 자 영상 편지 해주세요. 아버님께 전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요. 저도요. 저도요. 우리 멤버들 다 우리 아빠 좋아해. 네. 아 그럼 최근에 혹시 평소에 들었던 말들 중에 힘이 됐던 말들이나 자신이 평상시에 알고 있어서 에이틴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힘이 되는 말 같은 거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 네. 말 돼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져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최근 노래 가사 중에 이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너의 외로움과 슬픔이 모든 이유가 있을 거고 나중에는 그 이유가 빛이 될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 듣고 되게 위로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힘이 됐던 말이 최근에 저희 에이티니가 저희 에이티즈를 보고 정말 뭐 시험도 합격하고 요즘 좋은 일만 있으니까 우리 에이티즈도 힘들더라도 우리 에이티니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힘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 힘이 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 존재인 것 자체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또 있어요? 또 다른 멤버들? 그 민기 뭐예요? 저는 그냥 민기 저 이거 저는 그냥 뭐 지금도 잘하고 있다. 아 뭐 이런 뭐 지금처럼만 해라 이런 말들이 힘이 나지 않나. 잘하고 있어. 저는 이제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포기할 때도 있고. 근데 제 좌우명이 그거예요. 해보지도 않고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힘을 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도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저희 에이티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얘들아. 감사합니다. 또 은하수님께서 오빠들은 이미 에이티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걸로. 이제 그 반대로 저희가요. 너무 힘이 돼요. 진짜. 저 수연아 성화자님께서 고3입니다. 성화가 제 보약이고 에이티즈가 제 활력소예요. 여기 또 그리고 댓글에 우리 우리 민기의 그 저음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럼 네. 형이 다음 댓글을 한번 저음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눕방에 최적화된 목소리라고. 자는 거 아니지? 민 21세기 최고 미남 송민기 알라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박급이님이 제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바뀌었네. 저 잠긴 거 아니죠?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약간 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에이티니 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네. 올해 지금 저희가 지금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도 저희가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잖아요. 엄청. 맞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1등도 했고, 그죠? 근데 그렇게 진짜 누구보다 지금 뜨겁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나중에 이 여름이 어떻게 기억이 될지가 좀 궁금해요. 누구보다 뜨거운 진정하게 약간 요건 좀 누구보다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 뜨거운 에이티즈와 또 우리가 에이티즈가 뜨거운 만큼 또 에이티니도 지금 뜨겁게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올여름에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으니까 한번 네, 댓글에 써주시면 에이티니 분들도 저희가 읽어드리고 그동안 또 이제 다른 멤버들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얘기?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 여름이 저한테는 제일 뜨거웠던 여름인 것 같아요. 딱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이번 활동을 하면서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첫 1등도 해봤고 그리고 되게 색다른 컨셉의 음악도 해봤고 또 더 많은 에이티니를 만나봤고 되게 소중한 그런 추억들을 많이 겪어봐서 이번 여름이 제일 그리고 저희가 딱 데뷔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여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 뜻이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있나요? 저는 이번 여름에가 작년 여름이 조금 많이 생각나는데 이맘때쯤에 저희가 가평에서 리얼리티를 한번 했어요. 맞아요. 그때 작전명 리얼리티 네. 진행 중이었죠. 그때가 이제 멤버들이랑 처음 물놀이를 했을 때 시즌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저 지금도 시간이 난다면 멤버들과 다 같이 물놀이를 한번 물놀이 네. 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좋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윤호가 작년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대작년에 이제 저희가 숙소 생활을 같이 하고 이제 연습실에서 그때. 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로 걸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비 엄청 많이 왔었는데 비 오고 막 덥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와 벌써 2년 전이에요. 제가 버스 타고 숙소 다니던 게 아 대박이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대박이다 근데 진짜. 너무 순식간에. 그때는 진짜 덥고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가 제일 생각 많이 난다. 맞아요. 또 우영이는 저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나. 아니 올 여름이 어떻게 기억될까?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돌린 거 아니야? 오늘 컨셉 제대로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루가 소중해서 기억될 것 같다고요. 소중한 네.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또 그 우리 처음에 우리 민기 씨 좀 읽어주세요 댓글. 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김지영님이 이번 주 목요일 합창대회인데 목이 나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거. 이제 종호 씨가 좀 약간 팁 좀 주세요. 네,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목을 쓴다는 거에 노래 연습만을 포함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평상시에 말하는 것도 목을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이 안 좋고 그러면은 말하지 마요 그럼. 아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아 맞아. 최대한 신경 써서. 예 조심해서. 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약국에 가면 아마 목에 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좋은 것들 있죠. 그게 이제 평상시에도 안 나쁠 때도 계속 뿌리고 다니면은 좋은 거라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고 항상. 맞아요.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운 물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상처가 난 성대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립버블을 많이 하면 이제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의 목 상태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 공부 많이 했네. 네. 공부요? 제가 우리 보컬인데요. 터득한 거래요. 네. 그렇죠. 저도 경험해서. 네. 그리고 박수현님께서 올여름 제가 ATG를 처음 만날 계절이고 여름에 만나셨나봐요. 그리고 ATEEZ와 함께하는 첫 여름 의미 있죠. 그렇죠. 네. 너무 예쁘게 해주셨다. ATEEZ로 기억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에서 1위라는 성적을 진짜 기분 좋게 거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서정님께서 정교생에게 ATEEZ 홍보하려고 전시품 제작 공모전을 했는데 합격했다고. 축하합니다. 대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시 공모전 합격을 축하합니다. 하쿠나마타타님이 올해 안에 취업해서 올여름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겁니다. 파이팅! 힘을 줄게요. 뭐예요? 무슨 노래? 다시 만든 거예요? 네, 왜냐면 닉네임처럼 하쿠나마타타 다 잘 될 거예요. 맞아. 닉네임처럼. 하쿠나마타타. 귀여워. 자 그럼 각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네요. 그죠? 맞죠? 그렇죠. 그럼 이 여름 다들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곡한 곡인데요. 저희 노래 중에 웨이브라는 곡 후렴구인 하쿠나 마타타 뜻처럼 근심 걱정 모두 떨치고 편안한 마음 되세요.
자, 이제 일어날게요.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분명히 녹방인데. 오영아 자? 아니? 오늘 녹방의 주제. 오, 천만이, 천만 하트! 천만이! 오, 천만이다! 천만 하트! 대박,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녹방의 주제, 여름밤. 여러분은 여름밤 하면 어떤 이미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는 본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오로라. 홍준영이 작곡한 오로라. 네. 오로라. 홍준영이 작곡한 오로라. 네. 야, 전 세계 분들이 다 아시겠어요? 진짜 여름밤에 듣기 참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홍준영이 작곡한 오로라. 아, 오로라. 좋죠. 아, 오로라 좋지. 잘 뒀다. 진짜. 잘 뒀다, 잘 뒀다. 형, 그래서 오늘 치킨 사주나? 아, 치킨 또 가냐? 오늘도? 나 치킨 껍질 먹고 싶어. 맨날 먹는데. 어, 나 먹고 싶어. 오늘도 양념치킨. 그거 알죠? 오케이. 그 에이티즈는 여름밤 하면 치킨인 걸로. 치킨 껍질이 진짜 맛있대. 치킨 껍질 그렇게 먹고 싶대. 치킨. 치킨 껍질. 야, 그리고 저는 오로라도 네. 좋은데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별 빛나는 밤. 약간 어... 이제 까만 밤에 별 이렇게. 저희 모로코 봤어요. 누군가는 물어봐야 돼요, 형? 응? 오로라 여름이 겨울이에요. 오로라요? 오로라는 오로라.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그 저쪽. 좀 추운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또 근데 여름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 수박이. 아 맞죠 맞죠. 맞죠. 수박.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저희 숙소 잠깐 오셔서 수박을 이렇게 한 다섯 통 싸가지고 오셨거든요. 진짜? 네, 진짜 달아. 네, 몇 분? 아, 형 먹었어요? 진짜 달아. 네. 너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그래서 여름이면 수박이죠. 그렇죠. 난 수박. 왜? 저도 옛날에 할머니가 밤마다 딱 저녁 먹고 이제 후식으로 수박을 이렇게 썰어주셔가지고 아, 가져다 주셨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저도 저는 그 수박 가지고 이제 수박을 먹은 다음에 수박씨를 이제 얼굴에 뱉는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친척 가족들이랑 그걸 먹고 나서 제가 한 다섯 개까지 묻혀봤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아 진짜요? 저는 수박 많이 쪼개봤거든요. 아 맞죠. 조언도 수박을 쪼개줘. 너는 좋겠다. 너 수박 먹을 때 우리는 칼로 이렇게 썰어 먹어야 되는데 넌 그 주먹으로 이렇게 썰어 먹을까? 넌 부셔 먹구나. 눈부셔. 죽겠어. 수박 하이가 생각난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수박을 먹는 날이 진짜 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대야 때문에. 아, 진짜요? 밤에 엄청 더운 날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거구나. 네, 그럴 때 아빠가 항상 수박 화채를 해줬었어요. 아, 맞다. 수박 화채 대박. 네. 그래서 항상 더울 때 그냥 저는 약간 여름하면 그게 생각나요. 홍중이 형. 네. 수박 화채 먹을 때 사이다 넣어서 먹어요? 저희는 사이다는 안 넣었어요. 사이다? 저희 약간 설탕 넣었어요. 아, 저 사이다를 사이다 넣어야지. 사이다. 아 잠만. 사이다. 사이다 파손. 사이다. 나 사이다랑 우유랑 미키스. 아 그렇게 넣어야죠. 사이다랑 우유랑 미키스를 넣어? 그러니까 사이다랑 우유를 넣을 때도 있고 가끔씩 미 없으면 맞아. 밀키스를 넣을 때도 있어요. 아, 그것도 진짜 맛있어. 맞아. 맞아 밀키스 넣어 좋아. 난 그 탄산. 아 근데 댓글에 슬기님께서 여름밤은 한강이라고. 아, 맞죠, 아 진짜 맞아요. 저희, 여름밤은 진짜 한강 최고. 저희 연습생 때 다 같이 아, 한강 간 적 기억해요? 다 같이 한강 가자고. 그때 맞아, 맞아. 그때 저희가 거의 다 나이가 고등학생이었죠? 다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아마 그랬으면 아니면 저랑 성화가 스무 살이었을 거예요. 스무 살이었어. 어쨌든 학생이네. 네. 네. 그때 그러네. 어쨌든 한강에서. 똑같아.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맞아 맞아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하고 맞아 맞아 나 물놀이도 하다가 뭐냐 옷 안 묶겠다고 뭐냐 민기 형이랑 산이 형이랑 윤호 형이랑 나 들어갔는데 뭐. 누구 한명 신발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재밌었지 아 예전에? 네. 아 기억난다 네. 그립 짰었잖아 아 그거 그게 있어요 TMI인데 그립 짰었잖아 윤호랑 저랑 이제 산이가 뒤에 있었어요 산이가 뒤에서 저랑 놀고 싶어서 뛰어오는 거예요 네. 아니야 놀고 싶어서 뛰어오진 않았어 그 유노야 뭐였지? 거기가 분수였나? 어 분수대 쪽이었는데 거기가 분수도 있고 이제 발 정도 담글 수 있는 곳이었어 아 맞아 근데 유노랑 저랑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미리 맞춰놓고 산이를 지게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뛰어들어가라고 진 사람이 그래서 산이 혼자 못 모르고 뛰어들어가서 다 맞고 우리 도망가고 맞아 재밌었지 나만 지졌어 그때 혹시 여름인데 그 댓글 중에 하티아 유노남께서 유노야님께서 다들 무슨 빙수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빙수 좋아하는 맛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저는 빙수는 정말 모든 맛을 좋아하고요. 네. 근데 초코 들어간 맛도 되게 좋아하고 과일 빙수도 되게 좋아해요. 과일 좋아. 맞아요. 초코. 난 그거 있잖아. 그 인절미 빙수?
아 연유 뿌려 먹는 거 있잖아. 을빙. 응빙. 어 맞아. 네, 을빙. 응빙. 네 맞아요. 거기 좋아. 전에 그 응빙 먹으러 갔을 때 제가 단 걸 많이 안 좋아하는데 처음 먹어보려고 딸기 빙수를 시켰거든요. 친구들이랑. 네. 네. 그거 진짜 10초 만에 다 먹었어요. 어, 아니 그것도 10초 맛있어. 만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거기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아, 빙수 하면 구수지. 구수 빙수. 구수 빙수. 미안해. 아 그래요? 구수 빙수. 아 뭔지 알아요. 의외로 빙수도 막 딸기 맛도 있고 초코맛도 다 있는데 의외로 오리지널 팥빙수가 맞아. 네,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있는데 맛있어. 과일 빙수 먹기도 과일 빙수. 와, 과일 빙수. 나 갑자기 빙수 하니까 그게 생각났어. 그때 우리 오로라 촬영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빙수를 거기에 있는 빙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맛있었어요. 거기. 근데 꼭 이렇게 누우면은 꼭 빙수 같은 거 먹고 싶은데 꼭 누우면 먹고 싶다? 맞아. 귀찮아서 안 먹어. 그 이빨 닦고 나서 그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닦고 나서. 아 그리고. 살랑이님이 에이티즈랑 공포 영화 보고 싶어요. 민기 못 보잖아요. 저는 민기 못 보잖아요. 공포 영화요? 저 진짜 잘. 저는 태어나서 방금 같이 못 본다고 얘기하려 그랬잖아요. 아니야. 또 허언증 나 진짜로 아니야. 허언증이 아니라 저는 세계 최초. 그러니까, 죄송한데 민기랑은 진짜 못 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팬분들도 아는데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민기랑은 절대 뭐라고 못 보실 일단 거예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부터 거짓말이었어요. 네, 다음 걱정이었어요. 네. 공포 영화 잘 보시는 분이 누구 있죠? 에이티즈 분에서? 윤호요. 윤호, 종호. 네, 아 두율은 잘 보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아 저가 못 보긴 하지만 저랑 진짜 맘 먹을 정도로 못 본 친구가 있어요. 네, 채산이라고. 채산이 계속 저를 놀리거든요. 저보다 저는 너는 울잖아. 산이도 못 보긴 한다. 아, 제가 민기 씨보단 잘 봐요. 아, 근데 이제 산이 같은 경우는 민기 씨보단 잘 봐요. 약간 둘이 좀 다른 게 산이 같은 경우는 보다가 무서우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민기는 어떻게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걸 도진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민기랑 같이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민기 목소리에 놀라요. 나도 네. 원래 그런 느낌이죠, 약간. 공포 영화는. 그니까 공포영화 아 푸르님께서 아니요 여름이니까 멤버들 아이스크림 취향도 궁금해요. 31가지 맛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맛 31가지 31가지 저는 무지개 차베트. 아 나도 그건데 너 왜 나 따라해? 내가 먼저 줬어. 아 너 먼저 줬어? 민기는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민기 유명하잖아. 하나 둘 셋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 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민트 초코. 우영이도 민트 초코 걸? 근데 저는 진짜 있으면 먹는데 민트 초코가 정확히 어떤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제일 큰 맛 있잖아. 그 31가지에서 제일 큰 거 있지. 나 거기에 다 민트 초코만 넣어서 먹어. 아 진짜? 나 그 근데 민트 초코밖에 맛이 없던데. 진짜로? 어. 다른 멤버는? 민트 초코. 너 왜 30가지 맛은 왜 싫어해? 너 못된 친구구나? 왜 한 가지만 좋아해? 친구구나? 너 나쁘구나? 나는 AT만 좋아하듯이 민트 초코만 좋아해. 아 오케이. AT는 안 좋아해? 종호랑 우영이 자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자 밑에 두 분은 어떤 맛 좋아해요? 저는 저도 무조건 민트 초코. 아, 그지? 맞아요. 저는 치약 맛인데? 저는 그 치약 맛이라니요. 일단은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 아몬드 봉봉. 그다음에 엄마는 외계인.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 그다음에 그 자모카 그 커피 맛 나는 거. 있어요. 아 약간 너는 약간 그 약간 아몬드 들어가거나 뭐가 이렇게 씹히는 것. 그렇기도 하고 약간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단 거 상큼한 거 싫어한다. 나 TMI 한 개만 얘기해도 돼요? 네, 뭔데?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었어. 내가 31가지 맛을 먹게 된 이유가 있어. 뭔데? 내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학원을 다녔는데 옆에 친구가 있었어. 근데 난 학원 다녔다. 학원을 다녔는데 공부학원 다녔는데 공부하는 거 내가 알아. 나는 항상 내 친구랑 편의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학원을 가는데 그 옆에 친구는 항상 31가지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항상 야 얘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그 31 아이스크림 먹는데 왜 너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먹냐? 그게 뭐야? 뭔가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대. 아, 잘 상했어? 네,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그래, 그때부터 친구랑 같이 맨날 31가지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 나 민기와 패치가 덜 됐나?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그냥 31가지 먹게 된 이유를 말한 거야 지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쿠키앤크림 맛 알아요? 아 쿠키앤크림이요. 뭐지? 쿠키 갑자기 아, 근데 그게 뭐야? 근데 거기에서 그 쿠키가 있어요.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안에 쿠키가 있는데 그게
조금 넣을 때가 있고 그 많이 들어있을 때가 있는데 그 많이 들어있을 때 그 희열을 잊지를 못해요. 아, 뭔지 알겠어.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안에 초콜릿 이제 그 보석이 들어있죠. 그 초콜릿 보석을 이제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여상 씨는 무슨 맛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 치즈 든 거랑 치즈 든 거 좋아하고 초코 든 거 좋아해요. 녹차 든 거 좋아하고. 아, 좋아요. 여성이 진한 거 좋아하잖아요, 초코맛.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윤호야 초아해 님께서 윤호 좋아한다고. 윤호야 초아해 님께서 여름밤 하면 에이티즈 라이트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아이티즈 라이트 맞아요. 좋죠. 라이트 그 친구들 라이트란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거요. 예 밤하늘의 서핑 거기. 그 가사 한번 틀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노래에서. 네. 그거 그냥 유드립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목이 너무 싫다고. 목이 너무 싫어요. 목이 너무 싫어요. 나도 저기 있는 모기가 싫다. 제 별명이 모기예요. 목이 너무 싫어. 제 별명. 제 별명이 무기인 거 아세요? 아니요, 모기, 그냥 모기. 민기 오늘 토크박스인데? 아니, 나 오늘 저 별명이 무기예요. 모델 민기 해가지고. 모기. 진짜 모델 민기 해서 모기 줄여서. 모기. 진짜로? 네, 난 모델 민기. 모델 민기. 민기가 또 이렇게 멀쩡하게 그렇죠? 가만히 서 있으면 좀 이렇게 모델. 태가 나긴 해요. 맞아요. 네, 지금 저렇게 말해서 그렇지? 알았어. 나도 좋아해요? 자, 그러면. 네, 나도 좋아해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네, 뭐. 또 여름밤 하면 또 떠오른 추억 멤버들 있나요? 떠오른 추억 여름하면 여름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친구들 맞아 이게 저는 그 얘기하고 있어 최근 기억이에요. 네. 최근? 네 첫 음악 방송 1등을 하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는 날에 그날은 이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이제 기쁘기도 맞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나서 약간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이티즈 다 그랬죠. 그때 안 왔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맞아 한동안 막 얘기하다가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럼 진짜 약간 얘기를 약간 단체적인 거 말고 약간 그 진짜 옛날의 추억 진짜 옛날에 완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학교 축제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그 밤에 친구들 춤을 잘 모르는 그때 당시에도 저도 잘 몰랐는데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그 샤이니 선배님의 그 셜록이라는 곡을 연습했었거든요. 네. 와 되게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는 그 매년마다 이제 가족들이랑 부산 여행을 자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부산 여행을 갔는데 이제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시기였는데 이제 아빠가 엄마랑 동생을 재우고 잠깐 저를 밖에 불러서 그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아빠랑 좋았겠다. 진솔한 얘기를 나누었던 게 약간 그런 얘기를 아빠랑 좀 처음 해봤어요. 좀 진지하고 되게, 네 그렇게 얘기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런 게 약간 좀 터닝 포인트도 되고 약간 힘이 될 수 있었던 시기이지 않았나. 그때도 제가 연습생이었거든요. 맞아요. 일찍부터 네. 시작했으니까. 나 하나 했어요. 근데요? 제가 여름 때 처음 오디션 KQ 엔터테인먼트 처음 오디션 봤어요. 맞다. 그때 양복 입고. 네. 양복 입고 이렇게 악수하던 날. 기억난다. 우리랑 악수하던 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때 그거 진짜 웃긴데 물어봤어요. 오디션 이제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입고 어떻게 머리를 하고 가야 되냐고. 근데 엄마가 그 오디션 영상 맞아. 그 오디션 영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 아직도 있으니까 공개하고 싶다. 네,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일명 10뿌리기쯤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걸 비하인드로 풀자. 아니 그 엄마한테 엄마 근데 머리는 내가 뭐 만들어서 가야 돼 뭐 요즘 모이칸 스타일이야 모이칸 스타일에 가야 돼 뭐 이런데 엄마가 요 앞에 헤어집 있지 않나 거기서 드라이하고 가라 해가지고 드라이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맞아요 대박이었죠 그때 인상 깊었죠 얘기만 들어도 뭐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게 이런 게 다 추억이 된 것처럼 또 맞아요. 여름밤 눈방에 나와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또 되돌아보면 또 한여름밤의 추억이 돼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또 네, 이렇게 또 행복하게 또 이렇게 우리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 그쵸. 또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제 또 뭔가 이제 앞으로 또 만들어갈 추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에이티즈끼리 네, 또 여름밤에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나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리더로서 딱 다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계곡이나 바다 놀러 가고 싶어요. 아 놀러 가고 싶어요. 오~ 오케이. 야, 리더가 해준 듯이. 자자.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가평을 가서 가평에 있는 계곡 있는 데에서 홍중이 고기를 딱 싸. 어. 야, 리더가 해준다는데 가평? 바다까지 바다까지 쏠 거예요? 해외로 가자. 네? 가평 진짜 짱인데. 네. 가평 진짜 좋아요. 저 갔었잖아요. 왜냐면 저 리얼리티 때 갔었잖아요. 그때 바다 짱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에이틴이랑 약속하면 되겠다. 저희가 나중에 홍중이 형이 쏘는 가평을 가서 홍중이 형이 고기를 쏘는 콘텐츠를 나중에 홍중이 형이 쏘는 걸로 다 왜 너 정우 형 너 내가 지금 눈빵 시작하고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빛 나 처음 봤어. 다짐하세요. 카메라분들 다짐하세요. 고기 쏘고 이렇게 하는 거 정확히. 아 그리고 딱 가평 가서 그 가평 가서 재밌게 놀고 홍중이 형이 쏘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제가 20살이잖아요. 또 20살이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못해본 이제 진솔한 대화도 나누면서 아~ 재밌는 아~ 고기 먹는 시간을 그렇게 재밌는 시간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 왜 눈빛이 그래? 네, 갑자기 그러면은 진솔한 얘기만? 제가 아 진솔한 얘기죠. 확실하게 약속은 못하죠. 진솔한 얘기 좋고 이제 진솔한 얘기 받고 자 오케이. 고기 받고 자 좋아. 고기는 내가 구워줄게. 디저트 가자. 형 디저트로 치킨 사두세요. 자 치킨 오케이 치킨 받고 자. 자 오케이, 그거를 오케이. 2년 내에는 제가 꼭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값까지? 네 펜션이요? 펜션 값은 민기가 내자. 아 오케이. 그래. 아니 그건 아예 차라리 아싸리 남해로 가자. 아 존나. 우리 그 산인의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갑자기? 어? 아니 산이 갑자기 이렇게 타겟을 변경한다. 아니 산이 남해에 가서 또 그러면 네. 남해에 가서 또 형이 쏠 거예요? 아 제가 쏠게요. 하여튼 네. 일단 네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또 여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또 여름 얘기를 많이 한 만큼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에이틴도 남이 오면 홍중이 형이 쏠 거니까 그때 꼭 와요 알겠죠? 에이틴이 오면은 홍중이 쏠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여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환상적인 또 우리 그 여름 밤의 추억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에이티즈의 일루전. 네, 이 노래 들으면서 고기를 먹는 상상을 네 고기를 먹는 상상을 다 오늘 밤에 아, 지금 해보시도록 하세요. 상상 속에 있는 네. 일이니까.
마녀님께서 앞줄 잔다. 자, 앞줄 잔다. 앞줄 잔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네. 여러분 저희가 눕방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오늘 대망의 ASMR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또 밤엔 ASMR. 습한 여름밤 저희가 또 뽀송뽀송하게 시원하게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가 들려드릴 ASMR 갓단 탄산 음료 소리를 따르는 소리입니다. 박수. 와. ASMR. ASMR. 와우. 시작해주세요. 엣지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ASMR 탐사는요 따르는 소리입니다. 네디니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 자, 갈 겁니다. 네. 에이틴이 먹고 싶지. 자, 맞아. 네. 이제 음료수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이건 바로 포도맛 주스. 주스. 대박이다. 오. 자, 컵에 한번 따라보도록 할게요. 자, 민기야, 한번 시원하게 마셔봐. 에이틴이 주고 싶은데 에이틴이 못 주니까 내가 먹을게요. 시원하게 마셔볼게요. 하나 둘 셋. 어우 시원해. 자, 저희 ASMR이 끝났네요. 아, 어때요? 네, ASMR 저희 어땠나요? 좀 괜찮았나요? 네. 저희 너무 음료수를 너무 시원하게 마셔서 저희가 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에 다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어, 추워요. 네, 네 추워요. 이렇게 네, 다 같이 조금씩 마세요, 마셔세요. 민재님, 네, 돌리면서. 민재님께서 하 귀여워 유유유유. 네, 민재님께서 벌써 청량해. 네, 해줬고요. 나도 주세요. 나도 한 잔만 주라. 나도 어떤 거 좀 먹고 싶어? 포도 주스 아니면은 야, 콜라 주스. 포도 주스. 포도 주스요? 포도 주스. 아, 두대님 맛있는 소리가 CF예요. 아주 광고 들어와라. 네, 포도 주스랑 탄산 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아, 저희 그러면은 요즘 뭐 빠진 음료수 같은 거 있나요? 어, 네, 있어요. 조은 조은 씨, 너 뭐 성화? 저는 많은 에이티니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그 식혜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식혜를 편의점에서도 사 먹어요. 맞아요. 여름 빠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할머니가 식혜를 직접 만드셨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실 이렇게 퍼다 주실 때가 있었어요. 식혜를. 네, 리필이요.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리필이요. 아, 알겠습니다. 리필 가겠습니다. 그러면 민기 씨, 그 지금 할머니가 만드신 식혜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잠시만요. 어, 할머니. 어, 오케이. 어. 아, 할머니가 콜라를 만드셨어요. 콜라를 만드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네, 오늘 댓글에 시원하다, 청량하다 하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아, 맞아. 여름 에어컨을 탁 켜고 네, 부엌에 가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자면 네, 더위 하나 못 느끼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치킨 안 먹어도 돼요? 치킨도 먹어야 돼요. 대신 이빨 안 닦아도 돼요. 이따, 이, 안 닦아도 이빨도 돼요. 닦아야 돼요. 이도 닦아야 돼요.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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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시원하게 여름 보내는 방법이 이게 약간 시골 쪽에서 가능한데 제 고향이 시골이라 그 갑자기요? 이제 그 어릴 때 모기장 하나 쳐두고 밖에서 자면 엄청 시원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어컨 바람보다 좀 서늘하게 약간 시원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모기가 강력해져가지고 모기장 뚫고 들어오던데. 아 근데 성화 형, 도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아 제가 연생 때 계속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놀렸거든요.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네, 도시 사람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골 사람이 됐어? 뭐 다 아는데요. 귀여워. 뭐 다 아는데요. 뭐. 귀여워. 누가 민기 좀 어떻게 해봐. 민기 오늘 폭주하는데? 자, 이렇게 시원하게 잠드는 것까지 우리 또 에이티즈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눈방 자장가를 들으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잠에 들 시간이에요. 저기 싫어요. 저희가 사실 오늘 눕방이라고 해서 이제 본격 취침 권장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취침 방해 방송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해요. 네. 저희가 이제 근데 아, 그, 네. 11만 명을 보여. 와. 이거 작게 시작해, 작게 시작. 저희 또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게 다 설계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를 끝까지 재밌게 보시고 이렇게 좀 정신없이 해서 재밌게 보시고. 근데 지금. 5만 명 정도는 지금 자고 있어. 우리 아, 목소리 때문에. 아, 목소리 듣다가 키고 자고 잠들고 있어. 아, 주무시고 계시구나. 저희 진짜 근데 자기 전에 네. 진짜로 이렇게 같이 놀면서 자요. 야, 그러면 이번 진짜 이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우리 에이티즈도 자고 우리 에이티니도 잘 수 있게 저희가 아. 좀 약간 이렇게 달달하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럼 이번에 네. 우리도 진짜 자자. 네, 저희도 노래 불러드리면서 자기 파트 끝나면 그냥 가차없이 잠드시면 됩니다. 아, 라이브로? 한 명은 진짜 자고 있어.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선택한 곡이 뭔가요? 저희가 자장가로 선택한 곡은 하나, 둘, 셋 라이트. 네, 라이트입니다. 저희 또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죠. 맞아요. 네, 기타와 또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보컬 친구들의 또 이렇게 맞습니다. 목소리와 또 매력적인 우리 민기의 또 이렇게 Yeah, 밤하늘에 surfing, baby. 네, 또 좋고요. 네, 네, 기분 좋게 잠드실 수 있게 저희가 에이티즈가 들려드리는 자장가 하나 둘 셋 라이트 스타트. 아 모두 우리 모든 에이티니분들 진짜 잘 자요. 저희 또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월요일 이렇게 뭔가 월요일이 가장 조금 버거운 날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죠? 맞아요. 이렇게 월요일의 마무리를 또 우리 에이티니와 에이티즈가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 자장가까지 들려드렸는데 우리 에이티니 우리 에이티즈 꿈 많이 꾸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좋은 꿈 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 우리 에이티니. 네 이제 눕방을 마칠 시간이에요 멤버들. 아, 다들 오늘 어땠어요? 또 한마디씩 약간 어땠는지. 저는 네. 저는 진짜 예전부터 눕방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 왜냐면은 이 눕방 진짜 약간 셀럽들만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이 지금 여기 저희끼리 이렇게 낯같이 누워있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제 지금 여기서 하루 자고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졸려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에이티니랑 이제 누워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눕방 한다고 해서 누워서 하면 제가 또 잠을 굉장히 잘 자니까 그렇죠. 잠에 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저희를 보시면서 이제 또 잠에 청할 또 에이티니 분들 생각하니까 괜히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이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에이티니 이거 끝나고 같이 에이티즈 꿈 꾸면서 꼭 자요. 좋은 밤 되길
고마워요. 저는 일단 우리 에이틴이랑 뭔가 하루의 끝을 이제 같이 마무리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에이틴이한테 또 색다른 모습, 저희 8명이 단체로 파자마 잠옷을 입고 이렇게 보여드린 건 또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색다르고 또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틴이도 항상 언제나 좋은 꿈, 좋은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저는 저희 에이티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눕방이잖아요. 되게 뜻 깊었던 것 같고, 또 딱 120번째 딱 순서 때 에이티에 또 출연을 해서 되게 뜻깊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 이뻐서 저를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진짜 저는 제 눕방을 선배님들 영상도 되게 실시간으로 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눕방을 진짜 저런 이런 멋진 예쁜 곳에서 나도 저런 눕방을 하면서 팬분들이랑 한번 대화를 해볼 날이 올까 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그래서 이런 눕방을 찍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제 곧 잘 시간이니까 저는 파급벽벽이 한 10개만 하고 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상이는요? 되게 저도 처음에 눕방을 할 때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설마 멤버들 이제 눕방을 할 때 8명이 다 자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쁜 잠옷도 입고 이렇게 색다른 이런 눕방도 처음이었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다 같이 촬영할 수 있었고, 이렇게 재밌는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기.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루의 끝. 네? 준비한다. 할게요. 하루의 끝,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꿈 꾸실 거 하셔야 되겠다. 다시 할게요. 천천히 하루의 끝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하루의 끝. 살짝 라디오 느낌으로 할게요. 에이티 녹음해야 돼요. 하루의 끝,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꿈 꾸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야, 잘했다. 다 같이 굿나잇. 자, 이제 자자. 잘 자. 진짜 자고 갈래요. 나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한 번 했어야 되는데. 준이야. 메이블. 같이 덮어. 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